어느덧 마지막 곡입니다. 다음 연주할 곡은 아스트로 피아졸라가 작곡한 탱고의 역사인데요. 이 곡은 재즈와 클래식을 융합해서 뉴에보 탱고라고 새로 예술적인 장르를 만든 아르헨티나 작곡가 피아졸라가 작곡했어요. 이 탱고의 역사는 피아졸라가 작곡한 수많은 곡 중에 대표작 중에 하나고요. 이 곡은 특이하게 악장마다 부제가 붙어 있어요. 총 4악장인데 첫 번째 악장은 선술집 1900년, 두 번째 악장은 카페 1930년, 세 번째 악장은 나이트클럽 1960년, 그리고 마지막은 현대의 콘서트장. 이렇게 곡 악장마다 하나하나씩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. 이 부제를 보면 그 당시에 어떤 곳에서 어떤 형태로 탱고가 연주되었을지 그 변천사를 알 수가 있어요. 저희는 오늘 1, 2, 3악장 이렇게 연주하겠습니다. 그러면 탱고의 역사로 빠져 들어가 볼까요?
Thank you.